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 의무공개 매수제에 대해 남은 주식 100%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과반수 이상의 물량을 매수하는 게 균형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 매수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50%의 한 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&A 시장 활성화와 소액 주주 보호,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적이라고 말했습니다. 의무공개 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